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태평 불성대 박호사입니다. 아메호사 출구다! 드디어 충남에서 저희 경기도 방송국에 방문해 주셨습니다. 충남의 입이라고 할 수 있죠? 충남 대변인 고효열 대변인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저 대변인님, 충남에서 멀리 오셨습니다. 한 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. 네, 많이 막히셨죠? 막히진 않는데 네.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. 뭐 벤치마킹 하실 게 있으셨어요? 사실은 올 때는 행정이 그렇겠지 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봤더니 야 오늘 오길 참 잘했구나. 네. 우리 공무원 마인드로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여기서 배운 것 같아요. 오늘 그래서 고맙습니다. 아,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대표님 경기도청 방송국의 태평골성대가 약간 오락 위주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끼는 대로 그냥 예. 그냥 라이브처럼 하는 방송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갓 이거를 반드시 쓰고 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도 아니 외부에서도 저희가 이제 저희 태평골성대가 뭐냐 그러면 갓 쓰고 나온 프로그램 뭐 이렇게 그래요? 이야기를 근데 양반 집안이시잖아요 원래. 저는 그 제주도에서는 탐나국에서는 왕이 그 아, 탐나국에서? 네, 제주도에서는. 아, 그러면 충청도에서는 뭐 별로 관련이 좀 없습니까? 아, 충청도 뭐 대대로 살았으니까. 아, 네. 아니, 근데, 아, 너무 잘 어울리네요. 한번 여기 좀 앞에 한번 봐보십시오. 아. 제가 그 충청남도 유튜브 시청을 좀 해봤습니다. 이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너무 정적이에요. 아, 정적이다. 네. 충청북도에는 충주시 홍보맨이 요즘에 엄청나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? 아, 예. 사실은 아시죠? 요거 끝나고 나면은 예, 예. 거기를 가서 한번 배차마킹 할 겁니다. 아, 충주시에? 예, 예, 예. 아, 조금 공무원이 공무원스럽지 않게 하는 거. 나 그걸 배우러 왔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예, 예. 그 최근 유튜브 흐름하고 잘 맞는다고 보시는 거예요? 공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네, 뭐 그렇죠 뭐. 아, 그러면? 그걸 배우려고 지금 오늘 왔습니다.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. 아, 그러면 잘 됐네요. 공부하님께서 또 이 그 역할 똑같이 한번 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또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거 보시면 뒤에 저희가 이제 구독 영상을 또 이렇게 이제 공무원스럽지 않게 찍었거든요. 싸늘하다.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충청남도 구독송을 한번 즉석에서 한번 만들어서 한번 내보내 볼까 합니다. 약간 요즘에 유행하는 이제 동원참치송이라고 그 포맷에 맞춰서 구독송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약간 장난스럽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공무원스럽지 않게 과하게 할 수도 있다는 부분. 근데 뭐 우리 대변인 정도 되시면 뭐 저기 충청남도를 위해서 그 정도 하실 수 있잖아요. 86년도 이제 공무원 네. 생활해갖고 아직까지 왔으니까 그러시죠. 아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흐름이 또 있는 거니까 흐름에 맞춰서 한번 대변인께서 충청남도의 유튜브 흐름을 바꾸는 계기로 한번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충청남도 경기도 경기도 충청남도 경기도 충청남도 경기도 구독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구독 경기도 구독도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충청남도 구독구 경기도 충청남도 구독구